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자는 면접관을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하는데, 그 면접관은 어떻게 해야 면접자의 진실을 알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관의 오류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잡코리아가 253명의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오류를 했는가? 면접을 했던 분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좀 알려드릴게요.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오전과 오후에 오류가 있습니다. 언제 면접 보는 게 면접자한테 유리할까요? 오전이 더 유리하다고 나왔어요. 확률적으로. 왜 그러냐면, 심리가 오전에 볼때 보면, 눈에 띄는 지원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원자들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 기억이 나요. 뽑고 싶은 사람이 기억이 나지, 뽑기 싫은 사람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갈때 보통 뭐 하냐면 면접관들이 같이 밥 먹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지원자는 어땠고, 뭐, 누가 좋았고, 그 뭐, 빨간 옷 이번에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기억 못해도, 그 뭐라고 대답한 친구 있죠? 라고 이제 주로 면접을 잘본 분들 위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밥 먹다가 이게 장점들이 들어오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게 각인이 되냐면, 각그 면접자의 장점만 조합된 이상형의 지원자가 생겨요. 허상이. 내 머릿속에는 각기 장점들이 섞인 이상형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상형이 생겨버리면 그 기준을 뛰어넘지 않으면 점수를 짜게 주는 거예요. 오전에 줬던 점수보다. 실제로 오후에 보는 친구들 점수가 짜고 합격자 통계를 보면 오전에 본 친구들이 합격한 사례가 많아요. 이건 면접자의 오류. 체력도 떨어지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면접인들은 복불복이라 그래요. 오전에 시험 보면 아싸, 오후에 시험 보면 아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면접의 컨디션도 있고, 이렇게 각인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오후 가서 좀 점수가 짜지는 않는지, 오전에 있었던 허상이 있는 나의 그 기준을 만드는 건 아닌지, 이런 걸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며느리감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인상이 좋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첫사랑 닮았다고 뽑는 분도 계시고, 이런 외모에 대한 오류. 이런 오류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닌데, 저는 진짜 예쁜 애들이랑 살아요. 그 쇼호스트 학원을 하니까 15년째, 진짜 괜찮은 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에서 하던 애, 탤런트 하던 애, 드글드글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예쁜 여자들이 눈에가 안 차는데 이게 불행하고 또 눈높이가 높아갖고. 근데 저는 걔들이랑 6개월 동안 교육을 하잖아요. 속된 말로 꼴값을 해요, 걔들이. 여러분, 예쁜 여자들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거 있어. 진짜 예쁜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공주로 사는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하면 못 견뎌 하더라고요. 되게 조심해요. 예쁜 옷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가 말을 할때 일부러 지적을 안 해요. 어떨 때는 좀 가르쳐야 되잖아요. 못한다고 못하는 애가 있어요. 애가 막 표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이. 근데 어차피 돈 받고 가르치는데 내가 굳이 얘를 열받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 직원도 아닌데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인성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또 그런 친구들의 미래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신사동에 있어요. 제가 그 신사동에 8번 출구에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양옆에 성형외과들 LED 광고가 쫙 돌아가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마스크 쓴 애들이 막 내려와요. 무서워요. 막 마스크 쓰고 막. 중국에는 마스크도 안 써요. 막 이렇게 막 꼬맨 상태로 막 돌아다니고. 가끔 보면요, 지나가다가 또 지나가요. 이상하다. 같은 병을 났네. 이해가 되는 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하고 살았는데,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처지고 그러면 얘들은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늘죠. 이게 50대까지는 늘수 있대요. 뭘 자꾸 늘수 있는데 50대 이상은 다못 늡니다. 이제 얼굴이 빵빵해져가지고 절대 늘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 없어져요.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예쁘다는 소리 못 듣잖아요. 되게 힘들어해.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도 있다. 근데 말을 예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나이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애를 뽑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예뻐서 그렇다. 말을 예쁘게 하는 애는 정말 괜찮아요. 근데 꽃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며느리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쁜 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그리고 후각효과. 예를 들면 취미가 나랑 같이 건더래? 후각효과라는 거죠. 토익이 만점이야? 다른 것도 잘하겠지. 나는 취미나 이런 거에 대한 후각효과에 대해서 오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면접관들이 나온 거예요. 이 순위가 나온 거예요. 요게 1위, 요게 2위였어요. 외모에 대한 오류? 요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부터 1위, 2위. 후각효과로 내가 오류를 했다. 뭐 동네, 뭐 같은 학교, 예를 들면 뭐 고양이 같다, 이런 후각효과의 오류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죠. 그리고 투사효과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잘했으니까 저걸 잘하겠지라는 건 투사효과도 있고요. 또 대비효과. 여기 그거예요. 4명이 5명이 들어왔는데 한 애가 너무 또 괜찮은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4명이 들어왔는데 한 친구가 마음에 들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그 친구 위주로 자꾸 질문을 하거나 그러죠? 끄덕여주고 웃어주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나 들놀이야? 하고 요즘 SNS가 무섭기 때문에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가끔 들어가요. 공기업에서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면 꼬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쪽 질문을 하면 전 일부러 이쪽에 좀 처지는 애 위주로 저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첫 끝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인물도 좋고 괜찮은 애가 있었는데, 걔가 결국에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이 친구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력서에 있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력서에 있는 자기 자랑할 만한 그 성과가 있어요. 경력에. 이력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력서 굳이 또 얘기하냐고. 근데 마지막 질문에,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하고 하나 시키는데, 지가 그게 자랑스러웠나 봐요. 그 얘기를 또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우리 면접관들은 다 이제 만장일치로 잘 아니까. 처음에는 애가 괜찮았는데, 막판에. 어쨌든, 대비 효과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전 지식 효과라 그래서, 아까 그 친구처럼, 김혜영처럼, 딸딸딸 외워가지고. 마치, 머리가 좋아서 외운 것뿐인데, 우리 회사에 진짜 들어오고 싶어서 열심히 했구나. 라는 거. 제가 어떻게 이 사전효과를 가르치냐면, 진짜 너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자기소개를 해. 딱 자기소개할 때. 그래서 자기소개를 믿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 서서 자기소개 30초 하잖아요, 1분.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짜갖고 오거든요. 이런 자기소개 어떻습니까? 저는 부모님 저예요.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류 합격을 받고, 집에서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와봤습니다. 처음에는 택시 타고 한번 와봤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었고요. 세 번째는 걸어서 와봤습니다.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와보 5시간 됐는데요. 그 2시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왔던 길 이런 길로 왔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 자식이 걸어서 왔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서류 합격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미리 한번 면접 하루 전에 어제 한번 와봐서 이 건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못 보던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모르겠죠. 근데 어느 회사에 들은 여기에 이 건물이 생긴 비석이 있더군요. 1976년에 이 건물에 올라가는 거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 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비석을 발견한 거야. 이 뒤쪽에 직원들도 모르는데 이 자식 봐라. 이런 거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미리 공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 이 사람 역량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애도 있어요. 실제 사람이다.
서류 면접 합격을 받고 아침 7시에 요구르트를 편의점 사가지고 아침 7시에 이제 출근하는 그 분들한테 하나씩 준대. 안녕하십니까. 얼굴길을 갔잖아. 요구르트니까. 뭐야, 이렇게. 아니. 그럼 며칠 전 인사를 한 거야. 요구르트 매으로 이제, 어떤 미친놈이 아침마다 그 싸구려 요구르트를 나눠줘? 얘가 면접으로 딱 온 거지. 안녕하십니까. 저 기억나십니까? 요구르트 맨 김효정입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아침마다 요구르트 드셨습니다. 그런 애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머리를 쓴 거죠. 그런 이런 사전 지식 효과, 뭔가 이벤트. 저는 그런 걸 가르쳐요.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해라, 네가. 그렇게 해서 인상을 남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술이 다 나오네요.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 면접 여기 서류 전형 있잖아요. 서류를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서류를 그 괜찮은 게 인터넷 접수보다 서류를 내면 뭔가 정성도 있고 뭐 있거든요. 여기 뭐 몇백 장씩 안 내잖아요. 그럴 때 종이를 한 장 집에서 하지 말고 문구점에서 인쇄를 해라고 가르칩니다. 문구점에서 제발 집에서 하지 말고 잉크젯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서류 낼 때 마분지 넣어서 내라. 그리고 서류를 두 통 내라. 하나는 인사부에 하나는 사장실에. 웃기죠? 사장실이 두 통을 내라. 사장실에 이렇게 사장님 앞으로 내는 거야. 대표자한테서 그 개인 신상 정보 재중 이렇게 써놓으면 비서도 못 열어봐요. 본인에게 전달하십시오. 그럼 사장님이 받아가지고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해? 우리 회사 입사 서류잖아요. 그럼 뭐해 이거 열어보자. 버려야 하면 어떡해? 비서 부를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시기비 나한테 보냈어. 김비서? 김비서 보잖아요. 야 인사부장한테 줘. 야 신입사원 서류잖아. 김비서가 받았잖아. 사장님이 전해주래. 그럼 어떡하죠? 김비서는 가서 인사부장님한테? 사장님이 전해드리래요. 인사부장 받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머리가 대단하잖아 내가. 그렇게라도 어떻게 서류를 통과하고자 이거지. 한 것도 없네니까. 예전에 배우 그 인사팀에도 우리 그 부장님이 그러더라고. 크게 많이 오니까 그룹 인사니까 거기는. 여기는 건설만 따로 뽑죠. 옛날에는 그룹으로 뽑아서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만 명을 봐야 되니까 힘들어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선풍기 틀어놓고 날렸대요. 멀리 떨어져도 못 버려. 이렇게. 농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변별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하여튼, 기발한 방법으로 어떻게 통과되려고 그래. 또 예전에는 또 그 컴퓨터로 이렇게 서류를 스캔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하기 어려우니까 중요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캔을 해갖고 이 컴퓨터가 읽어줘요. 그래서 컴퓨터가 대신 서류 면접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역량을 단어를 넣으면 그런 단어가 많이 들어간 애들 위주로 이렇게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아주 작은 폰트로 또는 이제 그럴 때는 서류가 아니라 이제 워드로 내잖아요. 인터넷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투명 폰트 또는 작은 폰트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이제 사람이 못 읽게 이렇게 해서 심어놓는 방법도 가르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핵심 단어들 뭐 석사, 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사도 아닌데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심어놓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쓴다. 어떻게든지 어떻게 소리 충만해 보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이제 걸러내줘야 되죠. 목소리 이게 이제 저는 이걸 가르치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이래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이런 목소리죠. 반갑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말투 때문에 달라 보이죠? 아, 발음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쇼호스트 할 때 비싼 것만 팔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라 발음이 정확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저보다 일찍 들어온 선배는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맨날 호두나 갈치만 팔더라고요. 비싼 걸 못 팔아요. 이게 이제 휴방효과인 거죠. 혀가 짧은데 TV 못 팔니까 제가 팔아볼까 혀 짧게 해놓고 이게 TV, 삼성 TV에 700만원짜리 삼성 퀸리니 TV! 치티몬 TV! 400만원! 안 쓸 것 같아. 그것처럼 면접자 발음이 좀, 물론 이게 너무 심하게 목소리가 안 좋거나 말투가 이상하면 비즈니스에 문제는 되죠. 그런데 뭐 인상이 좋고, 물론 그것도 비즈니스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목소리가
단어처럼 딱또박 떨어진다. 아마 거기서 오는 또 신뢰감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투를 딱딱 끊어야 되고 정확한 발음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된다. 물론 좋지만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강해. EBS에서 실험을 했어요. 자, 똑같은 사진 같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호감 가는 사진에 손을 들라고 실험을 했어요. 자, 그냥 대충 봐야 돼, 이거는. 근데 이게 원래는 고화질 프린터로 해서 봐야 되는데 화면을 스캔한 거고 지금 또 하나잖아요. 그냥 손 한번 들어볼게요. 왼쪽 사진에 난도 호감이 느꼈다. 오른쪽 사진에 호감이 느껴서 손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왼쪽 사진 하나, 둘, 셋. 한번 오른쪽 사진 하나, 둘, 셋. 보겠습니다. 희한하게 어떤 차이인지 모르실 거예요. 물어보면 오른쪽 사진이 환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왼쪽 사진 실제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 동공을 확대한 거예요. 포토샵. 자세히 보면 포토샵으로 동공을 키웠어요. 이걸 길거리에다가 붙여놓고 실험을 해봅니다. 이들 때문에. 하나 둘 셋 하고 찍으라 그래. 하나 둘 셋 하고 찍으라 그래. 78%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의미 있는 숫자예요. 78%면 오른쪽으로 몰린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하거나 두렵거나 스트레스 받잖아요. 공포는 싹 줄어들어요. 그리고 공포 영화를 보면 공포가 확 줄어들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동물의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이제 검증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진심을 얘기하거나 행복하거나 기본적으로 동물이 열려요. 동물이 열려요. 그게 실제적으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연기할게요. 연기자들이 눈동자로 다 연기하는 거 아세요? 눈이 이렇게 풀리면 바보 연기할 때 눈을 풀죠. 그러니까 악역할 때는 이렇게 인상에서 동공을 모은다고. 그러니까 야수들, 동물들 이렇게 동물을 잡아먹는 그 동물들은 동공이 작아요. 그리고 소나 이렇게 사슴들은 동공이 넓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편견도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동공이 열립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 여섯 명의 대학생들을 갖고 알바를 해서 실험을 해봤어. 그래서 아이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아이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서범이니 저 아기 너무 좋아해요. 여기 거짓말 하나가 있습니다. 찾으셔야겠죠? 두 번째 유희건 귀엽네요. 이윤석 아기 좋아해요. 김정은 조용한 아기라면 다 좋아요. 조진명 짱 귀엽다. 정태영 그럭저럭 지운 다음에 귀여운 편지를 올렸어요. 다시 한번 문구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런 귀엽고 깜찍한 아이 사진 보여주면서 동공을 찍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거짓말한 애가 발표됐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냐면 맞춰보세요. 한 명씩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선물 있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자, 1번 서범인 저 아기 너무 좋아해 이러고 써져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냥 때려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거짓말 하나 나오네 일단. 자, 1번이다. 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없고요. 자, 2번 유희건 귀엽네요. 이 친구가 거짓말했다. 하나, 둘, 셋. 2명, 3명. 자, 김정은 조용한 아기라면 다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분이 네. 자, 정태영 그럭저럭 귀여운 편이네. 웃습니다. 그럭저럭 지우고 이 친구가 거짓말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조진명 짱 귀엽다. 하나, 둘, 셋. 안 귀엽고. 자, 이윤석 애기 좋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동공이 열리면요 한 명밖에 없었어. 한 명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들은 아직 20대 초반이잖아요. 특히 아기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애기 보고 환장합니다.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40대가 넘어가면 나이 보고 미쳐요. 근데 20대들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죠. 같습니다. 한 명만 동공이 열렸고 한 명이 동공이 열렸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사람 찾아보겠습니다. 짱겹답니다. 이 친구가 거짓말했어요. 동공이 확 좀 얼굴 좀 표정 보세요. 얘 봤는데 이렇게 근데 애가 귀엽지가 않잖아. 애가 무섭죠?
아니 이 사진만 보여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기억하고 이런 거 했어요. 이거 재밌으라고 이런 거 보여준다고. EBS에서 한 거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친구는 본인이 애를 좋아하지 않는 걸 숨기기 위해서 오버한 거예요. 오히려 그냥 짱 귀엽다지 애 좋아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짱 귀엽다라고 한 거야. 근데 애를 봤을 때 동공이 쪼그라들었다. 큰 애를 좋아하는 애가 아닙니다. 그러면 동공이 연인을 주고 의외로 그럭저럭 귀여운 편이래요, 이 친구. 의외로 빵 터졌어요. 이걸 보자마자 좋아가지고 몸이 확 열린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중에. 얘는 아마 여자친구가 물어볼 거야. 자기나 사랑해? 그러면 그럭저럭 사랑하는 편이에요. 본심은 좋아하는데 표현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 그것도 찾을 수 있어요, 저희가. 짱 좋아요! 거짓말인 경우도 있어요. 그 안에서 찾아내려면 느낌이 우리가 있어요. 눈을 보세요, 눈을. 그 사람 표정과 눈을. 우리 배우셨다 그러던데, 그 전에? 행동 뭐 배우셨다면서요. 분명히 표시가 나요. 이렇게 눈빛에서. 특히 눈동자는 못 속인답니다. 눈동자는 못 속여요. 물론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 속이겠지. 거짓말하고 있으면 눈빛에서 나와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라는 게 우리가 있다. 집중하세요. 말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표정과 눈빛에서 느낄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게 비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서 이제 뽑아낼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저는 이제 플래너가 교육도 해요. 그 세일즈맨들한테 특히 세일즈맨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잖아. 맨날 거절당하고 힘들잖아. 세일즈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당제 하시는 거. 거기 아마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거 다. 근데 그들은 정말 간절한 그걸 해야 될 만한 꿈이 있거든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당제가. 네트워크 뭐 아메이라든가 이런 좋은 데도 있어요. 뉴스킨, 아메이 뭐 괜찮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이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왜 하는데라는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나는 이 땅에 태어 사명과 목적을 갖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가 사명과 목적을 갖고 저 부모를 선택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났잖아요. 그냥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사실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학교에서도 안 배웠어요. 시킨 대로 살았잖아.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사는데? 너 왜 일하는데? 이거 물어보잖아요. 대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왜 일하세요? 뭐 보려고? 그게 다르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 왜 뽑는데? 왜 뽑아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두 번째. 그럼 뭐 할 건데? 그럼 누구를 뽑을 건데? 이거는요?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왜를 물었으면 이제 왜, 무엇 할 건데, 그 다음 뭐 남았어요? 중요한 거. 하우죠? 어떻게 뽑을 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한테 본인한테 질문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이냐. 회사는 왜 신입사원을 뽑느냐. 그럼 어떤 기준이냐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 일치해야 돼. 왜 뽑는데, 신입사원을. 이거에 대한 일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뽑을 건데. 저는 공채가 뜨잖아요. 홈쇼핑 공채가 뜨잖아요. 이거 알아내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첩보를 얻어내요. 야, 어떤 애를 뽑을까? 그래, 이번에 키 크네? 아니면 뭐 생활 쪽이 필요해? 어디가 필요해? 이런 필요하다는 게 나온다고. 그걸 뽑아내면 거기에 맞춰서 키 크네 필요하면 다 실시켜요. 이만큼씩. 키 커 보이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짜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라는 게 같이 우리 통일되어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하우는 뭐죠? 어떤 질문을 할 건데 이걸 우리 얘기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아마 요 시간 이후에 하실 거고요. 제가 도와드릴 거는 어떤 질문을 할 건데 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요. 아마추어는 주장을 하고요. 프로는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오류를 밝혀내요. 그 본인 스스로 눈을 붙고 그 잘하는 분이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질문을 해서 뽑아내셔야 되는데 그 질문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역량, 역량 질문,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데 그 역량이라는 게 뭐냐. 뭐 다 아시겠지만
또 같이 한번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K 난리지. 특정 분야의 지식과 지혜를 특정 분야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특정 분야, 우리 업무에 관계된 특정 분야의 지식과 지혜가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스킬. 그래서 경험, 본인의 경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습득된 수행 능력이 있느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태도, 자세, 가치가 있느냐. 태도는 어떻고 가치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얘기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 게 영리합니다. KSA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지혜가 있느냐, 수행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태도를 보는 겁니다. 또 나가서 요즘은 이제 역량 중심 이력서인데, 요즘 뭐 이런 동영상이 많아요. 같이 보실까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내 대학 졸업 유예자 18,500명. 취업 비용 중 영어가 자격증 책을 쌓기 위해 들어가는 직장 93.2%. 심각한 수업 난이도 생활이 가능. 우리는 적정 스펙과 역량에서 답을 찾기 위해 총 2회에 걸친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모의 면접 현장을 만들고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와 취업 준비생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이력서와 역량 이력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총 두 번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긴장 가득한 면접이 시작됩니다. 기존 이력서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A실. 추상적인 질문이 계속되는데요. 자유무역 협정이 어떤 일입니까? 전산지가 뭐예요? 외국에서 수출을 하다 보면 관세가 많이 붙고 그렇게 하면서 HRT와 HRM에 대해서 관련해서 학점은 낮으네. 재료공학 공부한다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학생들은 진땀을 쏟습니다. I think No. 그럼 B실의 상황은 어떨까요? 역시 스펙 위주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아까 그 영화에 대해서 프레젠 주셨나요? 연습까지 하셨나요? 보니까 그 점수가 좀 낮다는 생각하느냐. 밴드라는 이런 드럼에 대한 기사라든지 이런 학습을 별로 안 하십니까? 10분 후 역량 이력서를 가지고 두 번째 면접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들. 소비자 분석을 네.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캠프를 담당하거나 실무적인 면에서도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점은 통계는 얼마나 맞습니까? 놀랍게도 역량 이력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토익 점수가 단기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묻습니다. 면접이 한창인 B실, 경험이 질문으로 돌아오는데요. 인사실장에서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과 핵심 단점은 뭐예요? 그런 부분은 이끌어가는 단어가 좋은 나오고 있어요. 연리자들 조회를 하는 것이죠. 이 정보를 학생들의 경험을 물어보니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스피치 능력이 없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질문은 스피치 능력 있는 애들이 많으잖아요. 여기 스피치 능력이 없는 애들이 말할 수 있어요. 경험을 얘기해요. 역량 중심 이력서만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 살떨리는 1대1 면접에서 직무와 연관이 없는 경험은 오히려 약점이 되었는데요. 지금 위험물 관리자하고도 만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게 노력주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신의 스토리로 강하게 어필합니다.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험물을 제대로 다뤄야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남들도 뛰어나가든지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쓰신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환경 제품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나열하다 보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그 조율 예정자리 한번 있는데 이 부산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안내에 온도 해보고 여러 명의 사람들과 만나서 뭐 소통도 해보고 제 자신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제대로 나열한 지원자 관련 스펙 하나 없이도 차분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메르켈 총리가 마도시 이런 데서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다가가는 게 이미지고 마도시 위한 게 더 좋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을 뭐 본인에서 폭사시켰다는 부분인데 이건 어떤 점에서 있으신 거예요? 좀 주인의식이 좀 강했던 제가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지 제가 빠지면서 그치고 봤을 때 면접이 끝나고 모두가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역량은 그 사람의 경험을 묻는 거기 때문에 서로 좋아요. 그리고 거짓말한 건 다 들통납니다. 계속 꼬치꼬치 물을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볼게요. 어이구, 오류 받았네.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알아보는 질문에 대한 순서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행동이나 경험 사례를 통해서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런 걸 체험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뭘 느꼈나요? 그럼 만약에 그거를 응용해서 지금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된 질문. 그러니까 구조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구조화 어떻게 하는지 A, B, C 구조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면접관은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우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럼 역량 질문은 처리해야 할 임무가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했던 경험을 말해보세요. 그럼 본인 경험을 얘기하겠죠? 그걸 붙잡아가지고 심층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초이스를 하는 거죠. 아, 왜 우선순위를 기준을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계속 해묻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 왜라는 부분인데요. 가급적 왜라는 질문을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지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순화시킬 수 있을까요? 왜라고 안 하고 어떤 이유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셨나요? 왜 우선순위 기준을 정했나? 이거는 좀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혹시 노이 면접 하실 때 왜라는 걸 내가 많이 한다면 조금 줄이고 어떠한 이유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라고 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화가 난 고객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긴장감을 드리기 위해서. 명량 질문이라고 해요. 우리 대원들. 화가 난 고객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명량 질문은? 혹시? 예. 평소에 그 대인 관계 중에, 예. 친구나 관계 중에 좀 갈등이 상황이 생겼을 때. 오,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거는 이제 아르바이트 했던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되겠죠? 어머 맥도날드 근무했대는데 뭐 했대는데 거기서 혹시 화가 난 고객을 만났던 경험을 말씀해 보세요. 하면 되겠죠? 기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심층 질문은 긴장하십니다. 심층 질문은 요 다음에 어떻게 예. 그 화가 난 고객을 응대해서 처리를 했던 그렇죠. 기억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역시. 맞습니다. 또 나가서 그 고객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나요? 이것도 심층 질문이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질문. 아 이 친구가 상대 고객을 감정을 읽을 수 있구나. 상황 파악하는구나. 이게 이제 심층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머뭇거리면 이제 아 이 친구는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심층 질문이에요. 자, 면접 역량 질문 방법은요. 이런 식입니다. 면접관 A가
한 번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가 끝나면 그때 면접관 D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해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걸 나눠서 하면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좀 나눠서 예를 들면 나는 도전적인 거에 대한 심층 질문을 하겠다. 당신은 팀워크에 대한 질문을 해라. 이렇게 역할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층을 파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또 이거 볼게요. 면접 보면 이제 관찰 요소는 뭐냐. 1분 자기소나 30초 자기소개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속지 마세요. 아까 그랬죠. 제가 다짜준다는 거. 짜온다는 거. 그리고 인상 판단하지 마시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량 기반의 자소서 내용을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거를 이제 반응을 보시는 거고요. 질의응답할 때 보통 면접관 두세 명이 역량 질문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답형 질문은 안 되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가면 좀 어렵고 처음에는 쉽게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어떤 아르바이트였나요? 나오면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거기서 팀워크를 물어볼 수도 있고 도전도 물어볼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한 경험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럼 혹시 주어진 프로젝트만 하셨습니까? 뭔가 좀 도전적인 이걸 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 어떤 거였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없었는데 나중에 꼬리 불통이 나겠죠. 없었는데 네! 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처음에는 사실은 예 아니로 간 다음에 물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구체적으로. 자, 관찰 기록지를 작성하는데 내용과 반응을 기록해서 개인평가 초안을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향후에 조정해야 됩니다. 면접관끼리 차이나는 부분으로 왜 차이가 났는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채점은 같이 하는데 나는 4점 줬는데 이 사람 2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2점을 줬고 난 4점을 줬는지 두 개를 확인을 해야겠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조를 볼게요. 3단계로 보시면 돼요. 도입, 초점, 심층 탄생으로 가는데요. 처음에 질문이 이렇습니다. 뭐뭐 한 것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했던 사례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라는 게 이제 기초 질문, 도입 질문. 여기서 이제 초이스를 하는 거죠. 얘기한 것 중에서 두세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아,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상황 설명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과제를 해결했나요? 언제 그랬나요? 어디서 그랬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점이 점점 좁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초기 대응은 어땠나요? 다음에 취한 행동은 뭐였나요? 그때 한 생각은 어땠나요? 그때 한 말은 뭐였나요? 그때 느낀 감정은 무엇인가요? 라고 깔때기처럼 쫙 빨아 들어와야 됩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유출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량 면접 핵심 질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까요? 핵심적인 질문.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그냥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역량을 보려면 요즘 트렌드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예전에는 창이었어요. 요즘은 아닙니다.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창의가 1등이었는데 요즘 밀려났습니다. 창의가. 요즘은 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신입사원 뽑을 때.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글로벌 막 그래갖고 차기적 인재를 좀 구축했는데 요즘은 너무 힘드니까 매출도 안 일어나고 당장 지금 뭔가 목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돌세형이 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도전. 도전 정신이 있는 인재를 많이 뽑는 걸로 인사 담당자들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뭘 물어봐야 되니까 도전. 자, 도전에 엮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도전을 물어보면 뭐가 나오죠? 목표가 나오고요. 목표 질문이 나오겠죠. 또 무슨 질문이 나요? 실패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 질문들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도전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의리. 의리! 좋아요. 의리.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의리 좋습니다. 의리가 있어야지. 또. 예? 협업. 의리와 협업. 이건 대인관계에 관계된 질문이겠죠? 그러면 자, 의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혹시 팀원 중에서 좀 배신을 하거나 마음이 변해서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 경험에서 얘기해 볼까요? 하면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그 친구를 어떻게 대했나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 이 친구가 의리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바로 팀워크죠. 이 보셨나요? 다 이거잖아요. 팀워크. 팀워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입사원 면접할 때. 그 다음에 그래도 신입이 들어온다는 건 신선하잖아요. 말랑말랑한 거. 이들에게 권하는 건 창의적인 부분들.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역량이 있느냐. 라는 이 세 가지 정도만 건드리면 이한테 가지치는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팁을 드린 거고. 그럼 우리 금호건설은 핵심 역량 질문에 가장 핵심 키워드를 뭐로 잡을 거냐. 서로 나누면 되겠죠. 면접관끼리. 나는 도전에 관계된 걸 위주로 할게요. 당신은 팀워크에 관계된 걸 하십시오. 나는 창의적인 거 위주로 갈게. 그럼 준비를 해가면 평가하면 되겠죠. 대신 평가를 같이. 질문은 한 사람이 맡아서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량 면접 질문 순서로 또 한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뭐 한다고요? 상황을 어떤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력서를 바탕으로 거기 써 있는 걸 바탕으로 그 상황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탐색하는 거죠. 아, 이야기 통해서 어떤 걸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물어볼까? 탐색하면 어떻게 돼? 탐색이 됐으면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후속 질문이 계속 나오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는 질문을 취조하듯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너무 이렇게 취조하듯이 말고 웃으면서 힘드시겠지만 좀 미소 지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계속 리액션을 해주셔야 당황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면접관님들이 막 인상 쓰면서 막 이러잖아요. 당황해요. 친구들이 막 입 쩍쩍 말르고 말 못하는데 아 그렇군요 하면서 리액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조금 걱정돼요 지금. 아니 진심으로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다녀요. 전국으로 그리고 많이 다니는데 이 건설사의 특징이 있긴 해요.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다른 데도 좀 가봤거든요. 뭐라고 못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마음이 아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면접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오늘은 귀한 아들이에요, 그죠?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 고생했다. 막 끄덕여 주시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좀 돌아와서 이제 설득과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 전공인데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뭐가 편하십니까? 이게 편합니다.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분법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강요할 때는 강요를 해야 됩니다. 비상상황에서 예를 들어 전쟁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언제 설득해요? 야 김동찬 잘 생각해봐. 지금 저기 무너지고 있어. 네가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네가 나가야 되겠지? 이럴 수 없죠. 김병자 나가. 안 나가? 씨.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요 필요합니다. 부모를 자식을 설득합니까? 강요합니까? 강요합니다. 여러분 자식 설득해요? 설득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강요합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게 편하니까. 근데 강요를 하잖아요. 하긴 합니다. 근데 책임이 어디 있나요 이게? 네, 시킨 사람한테 있어요. 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킬 때만 합니다. 행동은 빠른데 시킬 때만 하는데 안 시키면 안 합니다. 시키는 사람 피곤한 거예요. 발언을 하는데. 설득은요? 납득이거든요. 납득? 납득? 뭘 납득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납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득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납득시키는 게 설득이에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책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는? 예, 하는 사람한테 있다고요. 하지만 해도 계속 할 수 있죠. 강요는 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힘드냐면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는 완벽한 갑을관계입니다. 면접도 똑같아요. 갑을관계입니다. 자, 어디 있고 싶으십니까? 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들 갑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많이 합니까? 들어줍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요합니까? 설득합니까? 강요하게 됩니다. 자, 내가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갑입니다. 말을 많이 합니까? 들어줍니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설득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의리 설득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설득 잘하는 방법은 갑이 갑질을 참고 의리인 척하는 게 최고예요. 의리을처럼 말하는 건 설득이 아니에요. 그건 구질구질하게 부탁하는 거지. 갑인데 의리인 척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게 만들죠. 계속 미안하게 만드는 갑 잡는 거거든요. 밥도 내가 사고 내가 찾아가고 계속 베풀잖아요. 이게 갑 잡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툭 들이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업 잘하는 분들은요 엄청 공부합니다. 컨설팅을 해줘요. 무료로만.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보험 가입해야지. 근데 사람 착각해요. 그리고 어려운 건요 갑이 되면 갑질하려고 해요. 이걸 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볼까요? 갑과 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갑은 지위가 높습니다. 낮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되고 싶어 해요. 시간 맞죠? 끝내는 거. 오케이. 그리고 기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기대가 높습니다. 스트레스 어떠십니까? 지금. 신입사원 때랑 지금이랑 스트레스 어떠십니까? 높아지죠. 직급과 스트레스는 비례하더라고. 만족감은 어떠십니까? 올라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지금. 떨어집니다. 갑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려가 많습니까? 좁습니까? 배려를 이제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보다는 갑들은 좀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어울리기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회장 되면 독방으로 가시죠? 이렇게 큰 방. 큰 독방으로 가서 항상 거쳐서 오라 그러잖아. 혼자 있기 되게 좋아해. 이렇게. 그 감옥이랑 똑같잖아. 갑 되면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을은요. 지위가 낮습니다. 기대도 낮고요. 스트레스 덜 받죠? 만족감 높아요. 배려가 많습니다. 어울리기 쉬워요. 부르면 달려. 누가 행복해 보십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린 갑이 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상하게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럼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갑인데 어린 척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존경받습니다. 은퇴한 선배들 이런 분들 만납니다. 갑질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선배 은퇴하면 찾아가십니까? 그들이 다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아 저기 저 청계산 가 있습니다. 청계산. 사람의 심리가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어해요. 시야가 탁 트이잖아요. 자꾸 우리가 높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이 편했거든. 돈 벌 때는. 근데 지금은 집이 불편하고 산이 편하대. 그런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되게 어렵습니다. 갑인데 갑질 참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영업직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이걸 못해요. 갑질을. 지금도 사실 영업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누가 만나자 그러면 오라고 안 해요. 제가 가지. 웬만하면 제가 가요. 제가 가면 그 친구가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편한 게 전 나이가 먹어서 은퇴해도 이렇게 막 남이 찾아올 거짓말 했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은퇴하면 내가 찾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 법인카드 있을 때나 좋았지. 내가 찾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막 열받는 거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회사 그만뒀다고 안 찾아오고 말이야. 나쁜 놈들. 당연히 왜 찾아와요. 자연스럽게 먼저 지금부터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외롭겠죠. 근데 갑질하고 뭐 찾아오라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요 큰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평생 직장 아니고요. 직업은 평생 직업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랬을 때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면접을 보실 때도 갑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으셨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똑같 면접 안 보고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쇼호스트 준비하는 애들한테 얘기해요. 첫날 야, 무조건 너는 면접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면접 안 보고 들어가는 방법 하니까 알려줄까? 알려달래요. 저 면접 안 보고 들어가는 방법 있어요. 네가 홈쇼핑 사장님하고 결혼해라. 아니면 아빠가 하나 사라. 그냥 4조면 된다. 4조. 그럼 면접 안 보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못하면 면접 봐야 된다. 우리 다 면접 보고 왔어요. 그죠? 그때 생각을 하면 어때?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보고 싶어요. 이 친구들 하나하나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반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속으로는 그래도 저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어우 괜찮아요. 많이 떨어. 여기 오면 다 떨려요. 괜찮아요. 속으로 넌 떨어졌어. 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얘가 만에 하나라도 난 떨어졌어라고 막 어머 저쪽 막 이런 막 뭔가 항상 합리화 시키거든. 나는 잘했는데 여기 뭔가 문제가 있어. 면접까지 문제가 있고 갑질을 했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데미지가 있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반겨주시고 갑질하지 마시고 내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예인 딱 두 명만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김희선인데요. 대표적인 갑질 찾는 사례입니다. 갑질해도 되는 친구거든요. 근데 애 낳고 나서 변했어요. 김희선이가 CF를 찍는데 이창현 감독이 제 친한 동생인데 같이 CF를 찍었대요. 근데 변했대 김희선이가 결혼하고 나서. 그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한테 왔대요. 커피 사들고 감독님. 근데 지금은 자기한테 안 오더래. 스태프들한테 가더래요. 월급 잔뜩 사들고 스태프 나눠주면서 이름 불러주고 사진 찍어주기를 CF 찍기 전에. 근데 NG가 났더니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 제가 잘못했어 막 이러더래요. 보이잖아 감독님은 제가 왜 저러나. 스태프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4시간 촬영해야 되는데 3시간 만에 끝났대. 그리고 빨리 갔대. 야 김희선이가 대배우가 됐구나. 김희선이 착해진 거야 현명해진 거야? 현명해진 거야. 본인이 갑질을 참는 걸 아는 거야. 어쭙잖은 배우들이 와서 갑질을 그렇게 한대요. 와서 꼴값들을 떤대요. 배우들이 와서 공주짓 하고.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멋있잖아. 주인발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주인발. 홍콩에서 현재 이러고 다니는 거야. 전철 타고 다니는 거야. 버스 타고 다니는 거야. 재산이 1880억이래. 다 기부했대. 일주일에 3만 원 갖고 산대. 이러고 사진 찍어주고 다니고.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안타깝대. 왜 그랬더니 저를 못 알아봐요. 사진을 찍자 그러잖아요. 주인분한테. 사업을 안 해요. 이분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라갖고 소학교밖에 안 나와서 자기는 사업을 못한대.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99% 이제 부님 갖고 있는데 이제 죽으면 다 기부되는 걸 사인했대요. 죽으면 다 기부돼요. 돈을 안 써요. 기부한다고. 그리고 이러고 댕겨요. 사진 찍자 그러잖아요. 왼손잡인데 항상 카메라를 달라 그러는데 주인반에게 카메라 달라 그러는데 내가 찍어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왜 주인반은 자기가 찍을까? 누구 얼굴 크게 나와요? 카메라 든 사람 제일 크게 나오거든요. 인터뷰 때 그러더라고요. 아, 제 얼굴이 크게 나와야죠. 여러분 그 얼굴 크게 나오는 거 좋아하세요? 배려죠 배려. 팬에 대한 배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들고 찍어요.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주인발 셀카 치면 수백 장이 나오는데 다 자기가 들고 찍었어요. 팬이 잘 나와야죠. 근데 보통 연예인들은 어때요? 자기 얼굴 먼저 보고 치우세요 이런다고. 주인발은 거꾸로 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돈 벌죠? 고객 때문에 돈 벌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발이랑 셀카를 한번 찍으면 팬 왕팬이 된대요.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정말 멋지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주인발 보면서 되게 많이 자극을 받고요. 갑질하지 말자. 언제까지 갑질할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면접을 보거나 뭐 그러실 때 어떻게 해요? 갑질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노력하시고 그래야 또 그모에 또 여러분이 또 얼굴이시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안 받으시나요? 아, 질문. 예. 질문. 아니, 저기 영상 면접 볼 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네.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그 상황 면접이라는 게 예. 이게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 심층적으로 다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면접부터 정해진 것부터 봐야 되는 거지. 네.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은 면접관이 본인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예예. 예. 좋은 질문이시죠. 예예 그럼요. 그 크게 면접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상황 면접, 인성 면접, 역량 면접인데 인성 면접은 주로 최종에 이제 임원님들이 좀 많이 하시고요. 이런 팀장님들은 주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이걸 캐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업무를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상황 면접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사의 비리를 또는 동료의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도 모릅니다. 이게 비리인지 잘못했는지.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상황 면접이죠. 이걸 역량 면접으로 물으면 혹시
업무를 하는데 동료가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이 몰랐던 사례가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떠올릴 거 아니에요.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그 면접자는 편할까요? 역량 면접 훨씬 편해요. 이거는 미래를 물어보는 거고 상업 면접은 영 과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물어봐서 미래를 유추하는 게 역량 면접이고요. 상업 면접은 그냥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꾸며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량 면접이 중요한 겁니다. 사례 넘어가세요. 예. 한 가지 저도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면접관의 오류라고 말씀하신 행위가 대표적으로 요구르트맨처럼 했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면접 어떤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아이디어고 노력일 수 있잖아요. 네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고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 사실 이제 좀 저희 예로 이제 뭐 이런 이벤트성을 해가지고 사실 합격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걸 가르칩니다. 네, 예. 선생님 교수님께서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배제 쪽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판단하는데 조금 어떤 기준을 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예. 아무것도 없는데 이벤트만 해서 들어가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 학생들 그런 것도 많이 하나 봐요.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이벤트성으로도 많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오자마자 신문지를 깔고 계란 두 개를 탁 들고 시작을 해요. 하나는 날계란이고 하나는 삶은 계란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 떨어뜨려 보면 됩니다. 확 깨지죠.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직접 해보고 깨닫습니다. 머리 쓰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그러냐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자기소개를 짤 때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자기소개를 B가 해도 되면 그건 좋은 자기소개가 아니다. 방금 한 계란 자기소개는 요구르트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얘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역량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애도 있어요. 뭐 락앤락을 들고 오다가 락앤락 탁 여니까 막 냄새나는 포도가 나와요. 포도를 탁 꺼내면서 이 포도는 지금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와인으로 담그면 되죠. 저는 지금 부족하지만 수성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뭐 시키네. 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쟤랑.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쟤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실제 사람입니다. 얘가 자기소개를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그걸 또 면접장에서 연습을 한 거야. 대기실에서. 근데 같이 들어갔는데 1번 애가 뺏어간 거야. 이거 오프닝. 너무 멋있으니까. 얘가 멘붕이 온 거예요. 와서 펑펑 운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바보야. 뺏기는 뭐, 자기소개는 아니라 그랬잖아. 어떤 자기소개였냐면 우리 장기 중에 유일하게 암에 안 걸리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항상 뜨겁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제 심장은 항상 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오프닝을 시작을 한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여기에 속는다니까요. 근데 암에 걸려요. 심장도. 심장암이라고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대요. 머리카락하고 손톱만 안 걸립니다. 암. 잘못된 거죠. 네, 현혹된 거죠. 네, 이벤트나 말에 현혹되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냐. 떠도는 거냐. 학생들이 베끼거든요. 네, 족보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족보로 3명을 합격시켰어요. 딱 서요. PT 때. 커피 포트를, 아니 커피. 한 손에 커피, 한 손에 신문. 뉴욕의 아침이죠. 이러면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가 만들었어요. 없는 상품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커피를 탁 열어요. 커피는 확 납니다. 그리고 커피잔에, 스타벅스 커피잔에 한 잔씩 딱 드려요. 면접관한테.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뭐 먹을 거 주잖아요. 확 올라가요. 호감도가. 그렇게 해서 3명을 합격시켰어요. 똑같은 족보로. 제가 다 준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역량 면접이 필요한 거야. 예예. 예, 예. 면접자 입장에서 많이 저게 중간에 지원자 입장에서 저는 지원자 입장에서 어떻게 된 일을 집어내야 되니까. 예. 저희는 뭐 이렇게 우수한 인력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뽑아서 안 도망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했을 때 하여간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예.
그 회사가 뭐 큰 크게 뭐 되게 좋은 월등하지 않아 그런지 예. 그렇게 좀 그런 좀 참신한 그런 참신함도 그런 지원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그래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지방 방송국은요 이제 아나운서를 뽑을 때 절대 1등이나 탑을 안 뽑더라고요. 예, 딴 데 못 갈 것 같은데. 얼굴 조금 처지고, 성실하는 이미지로. 그래서 지방방송 아나운서들이 좀 별로인 이유가 자꾸 도망가니까 경력 사서 서울로 다 도망가거든요. 2년 만에, 1년 만에 도망가니까 아예 서울에서 안 뽑을 만한 애들을 뽑아요. 예, 엄청나게 예, 내려가거든요. 걔들이. 예,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너무 스펙이 뛰어나고 그러면 여기서 막 여기 뼈는 묻겠습니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애 있었어요. 들어갈 때 저는 100만 원만 받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오고 싶습니다. 걔요? 진짜 뽑았거든요. 연봉에 대한 욕심이 제일 많은 맨날 불만이야 연봉 가지고. 그래서는 그런 너무 스펙이 좋고라면 오히려 거기서 또 이렇게 체조할 때 보면 제일 높은데 나중에 빼는 거 같이 같이 뺄 수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방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좀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지방 아나운서들 하도 도망가니까 안 뽑더라고요. 탑을. 이제 그 경험에서 온 살인 것 같아요.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또. 진작 질문을 계속 받을까. 그러면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 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